사이너스타이스 인젝션은 보시면 여기는 사이너스 타시 여기를 엄지로 누르고 메디얼 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피시카로 서스텐다크를 탈리를 보죠. 서스텐다크를 탈리에 포스테리어 쪽이 이쪽이 사이너스 캐널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딱 일직선이지는 않은데 대부분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터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. 이 엄지 방향으로 캐널하고 서스텐사크의 탈리 저스트 포스테리어 쪽으로. 그래서 이제 3D를 보는 거죠.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, 이 포인트를 향해 포인트를 향해서면 아, 이 방향으로 인젝션을 하면 되겠구나. 그래서 사이너스 타시의 센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방향으로 인젝션을 하겠습니다. 가능하면 약간 슈피네이션 시켜서 코스를 해서 짚고 방향은 요 방향에 요 방향 뒤에 시선 방향에서 이렇게 인젝션을 하면 되는데 자 사이너스타시 센터에서 잠깐만요. 그래서 쭉 집어넣으면 저 안에까지 이쪽에서 볼까? 여기 보면 요 방향 딱 집은 방향이죠. 그리고 발바닥에서 보면 요 방향 딱 집은 방향. 그러면 지금 사이너스 타시에서 사이너스 캐널을 통해서 저쪽으로 니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서서히 이걸 짜고 인젝션하고 조금 빼서 인젝션하고 조금 빼서 인젝션하고 한 군데다가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빼서 사이너스 캐널 전체에 타시 전체에 이제 인젝션을 퍼줄 수 있도록. 그 다음에 막판에 그 탈라 4개 인피리어 쪽으로 어드밴스에서 인젝션 인젝션 인젝션. 너무 스킨에다 하면 스킨 컬러 체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브큐탄 할 수도 있어요. 너무 스킨에 가깝게는 인젝션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번간 눌러줍니다. 이러면 사이너스 타시 인젝션이 되겠습니다.